역동적인 춤 사이로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고 있는 무용수, 그리고 춤을 감상하고 있는 검은색 실루엣의 관중들. 이곳은 바로 파리의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몽마르트의 물랑루즈인데요. 그림 속에서 얼핏 야릇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물랑루즈는 다양한 관람객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유명한 관광 명소였습니다. 오늘은 이 물랑루즈의 포스터를 그린 주인공이자 이곳의 삶을 담아낸 난쟁이 화가 툴루즈 로트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툴루즈 로트렉의 정식 이름은 앙리 마리 레이몽드 툴루즈 로트렉 몽파입니다. 참 길기도 하죠? 이름에 드라는 말이 들어가면 프랑스에서는 그 사람이 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트렉은 유명한 귀족 가문 출신으로 귀족의 혈통과 재산, 그리고 예술적인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물려서 받아서는 안 될 건강적인 결함까지 물려받았지만 말이죠. 당시 귀족 사회는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근친혼이 성행했는데 로트렉의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사촌지간이었거든요. 아무튼 이 때문인지 로트렉은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해서 성장이 더뎠고 특히 뼈가 유난히도 약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14살에 넘어져서 좌우 허벅지 뼈를 크게 다쳐 로트렉의 하반신은 영원히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건을 기점으로 천재 화가가 태어날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152cm의 키로 평생을 살게 되었기에 로트렉은 다른 가족들처럼 승마나 사냥 같은 귀족의 품위 있는 취미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집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로트렉의 예술적 재능은 대단했고 평생의 업으로 화가로서 살아가고자 마음을 갖게 됩니다. 로트렉은 20대가 되면서 파리 외곽의 시골 마을 몽마르트로 작업실을 옮기게 되는데요. 몽마르트는 저렴했던 집세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예술가가 모여 오늘날의 홍대거리와 같은 문화를 형성합니다. 로트렉에게는 작품 활동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겠죠? 그렇게 그는 화가로서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의 현실을 스케치하면서 보낸 그는 몽마르트에서 그가 자주 가던 가게들의 광고 포스터들을 정기적으로 그리면서 매춘부들과 친구가 되어 이들을 그림의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가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들을 그린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역동적인 모습으로 담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렸던 것인데요. 또한 그는 작품 안에 눈에 잘 보이는 글자들을 넣음으로써 이후 포스터와 응용 미술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었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물랑루즈 라 굴리 작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공연장 포스터로 눈에 띄는 색채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무희가 바로 라 굴리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인기 댄서 중 한 명인데요. 로트렉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뮤즈였습니다. 프랑스의 홍대거리 몽마르트가 유명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댄스홀 물랑루즈의 설립이 큰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로트렉은 이곳을 매일같이 출입하며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그림에 담아내었습니다. 로트렉은 귀족 출신이라는 것과 달리 그의 지위 친구들은 정말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규칙이든 언제든 바뀌고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로트렉의 자유분방한 성격 또한 한몫했습니다. 그렇기에 작품 활동에 있어서도 어떤 유파에 소속이 되기보다는 본인의 직관을 통해 자신만의 고혹적인 예술 양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로트렉은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에 압생트와 같은 독한 술과 매춘을 달고 사는 자극적인 삶을 즐기는 것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는데요. 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로트렉에게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는 것은 이미 시간 문제였겠죠.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매춘으로 얻은 매독이라는 성병까지 더해져 그는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난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로트렉을 자식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로트렉이 유언으로 내뱉은 말이 늙은 멍청이였다고 하니 얼마나 아버지를 증오했는지 알 수 있죠. 몽마르트의 소외계층들을 만나며 함께 그들과 슬픔을 나누기도 했지만 평생을 난쟁이로 살며 편견과 불편함 속에서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툴루즈 로트렉. 그에게 유흥이란 어쩔 수 없는 슬픔의 안식처가 아니었을까요? 어떠셨나요, 툴루즈 로트렉? 그의 삶은 작품 속 웃고 떠드는 즐겁고 경쾌한 분위기와는 달리 평탄하지 못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내 다리가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난 그림을 절대로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곤 했던 것처럼 그의 작품들은 인생에 대한 물음표와 방향의 흔적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예술 한 끼 되셨나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주에 다시 맛있고 든든한 예술 이야기를 한상 가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